2교시 시작하겠습니다. 국가배상법 5조 영조물의 설치 관료로 인한 손해배상 부분입니다. 먼저 1번에 보시게 되면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어제 보신 대로 758조에 보시게 되면 민법에 공작물의 설치 보존의 하자로 손해를 발생시키면 그 점유자가 책임을 진다라고 되어 있었죠. 이와 같이 공작물이라고 한다라면 그때는 인공을 가해서 만든 거죠. 이런 경우에는 민법을 적용시켜서도 손해배상이 불가능한 게 아닙니다. 가능합니다. 가능한데 우리 국가배상법 8조에서 적용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있었고 다른 법률이 제일 먼저고 그 다음 국가배상법 마지막이 민법상 손해배상 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국가배상법에 적용을 받게 된다 이겁니다. 물론 이제 민법이랑 비교해서 둘다 사법이다 이렇게 보게 되면 특별법 일반법의 구도가 성립이 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8조가 따로 있다. 법적 성질에 대한 부분은 2조와 차이가 없습니다. 원인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 결과에 초점을 맞출 것인가에 따라서 민사소송인지 당사소송인지 소송의 형식이 결정될 수 있습니다. 학설은 당사소송으로 보고 판례는 민사소송으로 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사소송으로 일치가 될 테고요. 그 다음 중요한 부분은 로마자 3번입니다. 과연 5조에 따른 국가배상청구권이 헌법상 권리로서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우리 헌법 29조에는 직무행위 부분 밖에는 규정을 해놓고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법률적 권리라고 보는 것이 맞다. 그러면 법률적 권리인데 왜 굳이 5조를 두는 것인가? 이유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했죠. 양쪽으로 확대를 시킬 수 있다. 공작물 말고도 여기 말하는 영조물에는 무엇도 포함되고 무엇도 포함되고 한다 이겁니까? 자연공물, 자연물도 포함될 수가 있고 또한 동산도 포함될 수가 있다 이겁니다. 뭐 경찰견이라거나 아니면 뭐 권총, 차량 이런 것들도 다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5조가 만들어진 것이고 5조의 요건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기 쉬운 행정법에서는 우리가 영조물까지만 봤었는데요. 먼저 영조물입니다. 영조물. 우리가 강학상 영조물이라고 하게 되면 그것은 공익 목적으로 제공된 인적 물적 시설의 결합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는 인적 요소가 포함된다. 인적 요소가 포함된다. 서울대학교 병원 이런 예를 들어드렸고 교도소 뭐 이런 것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 서울대학교 병원 했을 때 건물만 있다라고 해서 병원으로서의 기능을 할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것이죠. 당연히 의사, 간호사들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인적 요소가 포함된다. 그러나 영조물이라고 해서 5조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냐? 그건 아니고 이 영조물에서 인적 요소를 빼면 거기에는 물적 요소만 남게 되고 그 부분이 바로 공물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강학상 영조물도 국가배상법상 영조물이 될수 있는 부분이 있다. 이걸 기억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도로와 하천이라고 했습니다. 도로 하천 이렇게 들어가면 인적 요소가 포함 안 되기 때문에 5조에 있는 영조물은 강학상으로는 강의 또는 학문상 연구 목적으로 말하는 개념으로 보게 되면 이건 공물이다. 공물이다 그랬죠. 공물. 공물을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목적에 따라서 구분을 하게 되는데 공공용물과 공용물과 뭐가 있었죠? 보존공물이 있었죠. 그 중에서 공공용물 쪽입니다. 일반 공중에 사용에 제공되는 공공용물 쪽에는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인공공물과 자연공물이 있을 수 있다. 인공을 가하는가 아닌가에 따라서 구분되는 거라고 했죠. 성립 방식에 따라서 나눠질 수 있다. 이건 물론 강론 부분입니다. 이렇게 들어갔을 때 자연공물도 포함될 수 있다. 이 문제가 나올 수 있고 또한 가지는요. 동산도 포함된다. 요게 핵심입니다. 동산도 포함된다. 그 다음 이제 제일 어려운 부분은 바로 설치 관리 하자입니다. 설치 관리 하자. 물론 기본적으로는요, 설치와 관리가 동시에 하자가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설치 또는 관리 하자입니다. 그 얘기는 설치 하자만 인정돼도 되고 관리 하자만 인정돼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설치 관리 하자가 과연 무엇인가? 학설 대립이 있죠. 26페이지로 넘어가 보시게 되면 이것이 단순하게 2조에 있는 행위 책임에 대한 문제와 달리 5조는 오직 결과 책임의 문제로만 봐야 되는 것이고 2조에 있는 과실 책임과 달리 이것은 무과실 책임으로 봐야 하는 것인가라는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학설이 다섯 가지가 대립을 하고 있는데, 예, 첫 번째, 객관설. 객관설.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이렇게 보면 안 되는데, 여러분 기출 문제에 보시게 되면, 우리 판례가 객관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 동그라미. 예,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요. 예, 그건 아니고, 사실은 뭐냐면, 방호조치 의무라고 해가지고, 방호조치 의무는 뭐로 기억하시라고 했어요? 안전의무라고 기억하시라고 했죠? 안전의무에 위반이 없으면 설치관리 하자가 있다고 볼수 없다라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런 판례가 여러 개가 있어요. 무슨 말을? 예, 안전의무 위반이 존재하지 않으면 이 설치관리 하자가 성립될 수 없다라는 판례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의무를 포함시키겠다라는 의미거든요. 안전의무를 포함시키겠다라는 의미니까 그렇게 들어가 버리면 안전의무 위반설이나 절충설이나 둘 중에 하나로 가야 되는 겁니다. 안전의무 위반설이나 절충설이나 둘 중에 하나다라고 봐야 되는 건데, 근데 판례들이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어떤 판례는 통상 가처에 대해 안전성의 결여가 인정되기 때문에 설치 관리 하자가 있다. 이렇게 끝내버린 판례가 있고요. 그다음 방호조치 의무가 위반이 없으면 설치 관리 하자가 인정될 수 없다라고 한 판례가 있고요. 그다음에 통상 가처에 대해 안전성의 결여와 함께 방호조치 의무의 위반이 함께 존재해야 된다라고 하는 판례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판례 1로 보게 되면 객관설이고, 판례 2로 보게 되면 안전의무 위반설이고, 판례 3으로 보면 절충설이 될 텐데, 그럼 우리 판례는 입장이 없다?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예, 학자들은 그래서 두 가지를 예, 동시에 요구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판례는 절충설의 입장에 서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그런데 굳이 현재 방호조치 의무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서 언급하지 않은 판례도 있을 수 있겠죠. 뭐 문제가 있어야 언급을 할거 아니겠습니까? 예,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언급을 안한 건데 그 부분을 판례 1부분을 객관설을 취한 판례였다라고 평가하는 교수님들이 계시고 그분들이 문제를 출제하시면서 우리 판례가 객관설의 입장에 서 있다라고 출제한 적이 예, 한번 있습니다. 조심하시고요. 조심하시고. 그래도, 예, 틀리다고 말은 하지 마시고요. 예, 우선은 세모 표시하신 다음에 OX 다른 거를 더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일반적 견해는 절충설입니다. 우리 판례는 절충설의 입장에 있다라는 게 일반적 견해입니다. 근데 간혹 학자들에 따라서 객관설의 입장에 서 있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이 들어가시면 객관설이라고 주장을 하실 겁니다. 예, 그러면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넘어가셔야 되는 겁니다. 객관식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예, 문제입니다. 예, 그러면 먼저 기본적으로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 결여라는 건 과연 뭘까? 그러니까 이 영조물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갖추고 있어야 될 예, 안전성이라는 것이 있겠죠. 근데 이거는 물건마다 다른 겁니다. 같은 도로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같은 도로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한번 이걸 비교해 보세요. 고속국도하고 일반 국도 어떻습니까? 고속국도 같은 경우에는 예, 최저속도 제한이 있습니다. 최저속도 제한이 있으면 위험 발생의 가능성은 예, 그보다 훨씬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갖춰야 될 안전성은 그보다 훨씬 더 일반 국도보다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고속국도 쪽에서는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 결여의 발생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겠죠.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 물건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곡물이죠, 물론. 물건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의 결여의 정도는, 예, 갖춰야 될 안전성의 정도는 서로 달라질 수 있는 겁니다. 달라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 결여라는 문제는 단순히, 예, 도로 위에 쇠파이프가 떨어져 있다라거나 도로에 웅덩이가 패여 있다라거나 이렇게 철저히 객관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물적 상태 하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 대표적인 판례가 매양리 사건인데요. 매양리 사건은 예, 좀 복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판례를 보면서 확인을 하는 게 좋겠고, 예, 그거 말 이런 판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사건이었습니다. 강화고등학교였습니다. 강화고등학교라는 고등학교가 있는데 그 강화고등학교에 예, 2층 난간이 있습니다. 2층 난간, 화장실에 창문을 타고 나가가지고 예, 창문 충분히 사람이 통과할 수 있죠. 예, 공사할 때도 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통과를 해가지고 난간으로 나갔습니다. 학생들이
난간으로 나가갖고 3층으로 기어 올라간 거야. 기어 올라가서 3층에 담배를 피려고 한 겁니다. 근데 난간의 폭이 좁다 보니까 난간에서 떨어져서 학생들이 사망을 한 것이다. 강화고등학교 사건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예, 그게 국공립고등학교라고 하게 되면 5조가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왜? 그거는 영조물이잖아요. 그쵸? 국공립학교 영조물이라고 했지? 사람 빼버리면 곡물 맞다고 했잖아요? 그럼 5조가 적용이 될수 있는데, 과연 학생들이 담배 피러 난간에 나가서 떨어진 추락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측면에서 밑에다가, 예, 뭐, 매트리스나 이런 걸 깔아야 될 것인가? 아니면 그들을 위해서 난간에 펜스를 다시 만들어줘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난간을 뭐한 5m 정도 길게 잡아줘야 되는 것인가? 그건 절대로 아니라는 겁니다. 난간은 사람이 움직이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럼 빗물받이 등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고 공사할 때 필요한 부분인 겁니다. 학생들 담배 피라고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예, 그때는 배상 책임 인정될 수 없다라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기본적으로 예, 전형적인 사건이 아니라 비정형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은 난간을 타는 순간 이미 위험을 인식하고 있다는 겁니다. 위험을 인식하고 있을 때는 무엇을 인정할 수가 없냐면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 결여를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미 위험을 알고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위험을 알고 들어갔다라고 했을 때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 결여가 인정될 수 없다. 네, 지금 이건 제가 하나의 예를 들어드린 거고요. 그거는 수인 한도론을 적용시키자 이런 얘기입니다. 매학리 사건의 핵심은 수인 한도론을 적용시키자. 수인 한도론이야 뭐 어디든 적용될 수 있는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판례는 기본적으로 절충설의 입장에 서 있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 견해고요. 그리고 이에 따르게 되면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가 됐어야 되고, 그리고 교집합입니다. 그리고 함께 무엇도 인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안전의무 위반도 인정돼야 된다. 이겁니다. 안전의무 위반도 예, 인정이 되어야 한다. 이거야. 이건데, 여기서 이 통상 갖추어야 될 안전성 결여라는 것이 단순히 예, 도로에 웅덩이가 패여 있는 것과 같은 그렇게 단순히 물적 상태 하자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물적 상태에 객관적 하자만 있으면 통상 갖추어야 될 안전성 결여가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와 함께 무엇까지도 논의될 수 있다. 수인 한도론까지 적용될 수 있다. 참고 견딜 수 없는 정도의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하게 되면 그때엔 통상 갖추어야 될 안전성 결여를 인정시켜 줄 수도 있다. 이건 합집합입니다. 플러스니까 합집합입니다. 그러니까 위험을 인식하지 못하고 들어가서 손해가 발생했다. 그러면 수인할 수 없습니다. 그쵸? 위험을 인식하고 들어갔는데 들어가 보니까 그 위험보다 더큰 위험이 있더라. 라고 하게 되면 역시 인정될 수가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만 빼면 돼. 위험을 인식한 정도의 손해가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정도의 위험이 실현되는 정도. 그거이면 그러면 이게 깨진단 말이에요. 이게 깨진단 말이야. 그거 빼고 나머지는 다 인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위험을 인식하고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생명 신체와 같은 중대한 법익의 침해가 발생하면 그것도 통상 갖춰야 될 안전성 결여가 인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란 말입니다. 기억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 요게 또 출제가 많이 됩니다. 이거는 너무 쉬워갖고 잘 출제가 안 돼. 예, 이 부분이 출제가 많이 된단 말이죠. 여기서 나온 얘기 뭐라고? 위험을 인식한 정도의 위험 실현으로서의 손해면 이걸 인정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근데 위험을 인식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위험을 인식한 것보다 더큰 위험이 있다라거나 아니면 예, 생명 신체 등 중대한 법익에 대한 침해가 발생했다라거나 이런 경우라고 하기엔 참을 수 없다. 참을 수 없으면 통상 갖추어야 될 안전성 결여를 인정하겠다가 매양리 사건의 기본 취지입니다. 요거를 여러분들 잘 기억을 해 놓으실 필요가 있겠고 그다음에 또이 부분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이 부분이 많이 출제되는데 예, 이런 걸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예, 만약에 여러분들 100년 단위로 내리는 그 강우량을 재봤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강우량보다 더 높은 제방을 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 고려 시대 이후로 예,
가장 많은 폭우가 내려가지고 그 제방을 넘어가지고 결국은 홍수가 나버렸습니다. 이럴 때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겠습니까? 이건 하천이죠. 도로하천의 하천 쪽입니다. 제방도 하천입니다. 예, 하천 시설은 하천으로 포함시킵니다. 법적으로. 예, 뭐 도로도 마찬가지야. 도로도 마찬가지야. 예를 들어서 서울시청 앞에 보면 뭐 있어요? 광장 있죠. 예, 거기서 우리가 집회도 하고 뭐 공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광장의 법적 성질은 뭡니까? 아, 도로입니다. 도로 부속물이기 때문에 도로거든요. 거기도 도로입니다. 하천의 부속물도 역시 당연히 하천시설도 예, 하천입니다. 하천이에요. 그러면 제방을 잘못 설치 또는 관리하여 발생한 홍수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예, 그거는 예측할 수 없었던 문제라는 거야. 또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고속국도 사건입니다. 고속국도 사건이라고 하게 되면 누가 관리하고 있습니까?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국가배상법은 2조뿐만 아니라 5조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배상 책임 주체라고 하고 있죠. 한국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하는 겁니다. 여기는 예, 교수님들 중에서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몇 번 이렇게 출제를 하셨습니다. 근데 그거 아니라고 제대로 출제하신 분들도 계시고 있습니다. 같이 지금 병존하고 있는 상태야. 근데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법리가 다르지 않으니까. 예, 법리가 다르지 않으니까 그러려니 하시고 똑같은 기준을 적용을 시키시면 됩니다. 도로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할 때는 5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민법의 문제입니다. 예, 그런데 그 5조의 문제인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교수님들 기본서도 몇 권 있습니다. 예,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그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 사건은 뭐였냐면 앞에 이제 가던 차량이 뭐를 떨어뜨렸냐? 쇠파이프를 떨어뜨린 거예요. 예, 그래서 노면에다가 쇠파이프를 떨어뜨렸는데 뒤에 가던 차량이 그걸 피하려다가 쇠파이프를 밖으로 튕겼단 말입니다. 튕겨서 그것이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 고속국도입니다. 상당히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죠? 여기서 튕겨서 쇠파이프가 상대편에서 오고 있는 차량의 예, 앞 유리창을 깨고 들어갑니다. 깨고 들어가서 그 사람이 사망해요. 그랬을 때 예, 이 지금 도로를 쇠파이프가 도로 위에 있었던 거잖아 결국 잘못 관리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다면은 예, 여기서 배상 책임이 인정될 것인가 인정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인정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거는 관리의 능력의 범위를 이미 벗어나 버리고 있는 겁니다 관리 능력 근데 조심하셔야 돼요 학생들은 이 판례를 보고 잘못 이해하는 학생들이 이렇게 이해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이거를 마치 5조 문제처럼 얘기를 하시니까 그렇게 설명하고 계시니까 거기서 이제 그러면 공무원이 개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도로공사 직원은 공무원 아닙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제 그거를 직원으로 이제 대체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럼 한국도로공사 직원이 그 0.1초 만에 날아가고 있는 쇠파이프를 중간에 나타나고 인터셉트를 해줘야 되냐 이거? 그건 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이러니까 불가항력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건 슈퍼맨도 못합니다. 슈퍼맨 날아가는 속도 상당히 느리잖아요. 그렇죠? 예, 슈퍼맨 공중에 떠있다는 게 특징이지 빠르진 않습니다. 예, 슈퍼맨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아니라 뭐냐면 걔네들 도로공사 내규에 예, 몇 분 단위로 순찰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규정이 있고요. 거기서 순찰차가 이미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판례가 여러 개가 있어요. 이미 지나간 상태고 지나가고 나서 뭐 1분 뒤에 쇠파이프를 떨어뜨린 겁니다. 그럼 뭐 30분 간격이라고 하게 되면 메인 판례는 30분 간격 그쪽 판례인데 쇠파이프 판례가 30분 간격으로 돌도록 돼 있는데 얘가 그러면 10분 단위로 돌아야 되냐 이거예요. 그러지 않은 게 잘못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지금 제가 말씀드린 예, 정말 예상할 수 없는 폭우가 내렸더라거나 쇠파이프가 고속국도 위에 올라 뭐 일반 국도 그래버리면 이건 5조 맞습니다. 일반 국도 그래버리면 그러면 이렇게 도로 위에 쇠파이프가 놓여있어갖고 그것 때문에 튕겨갖고 사람이 죽었더라거나 했을 때 배상 책임 인정할 수 없는 이유가 뭐예요? 인정할 수 없는 이유는 바로 이겁니다. 슈퍼컴퓨터로도 그 정도의 강우량은 예상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게 뭐냐면 예, 국가 등이 관리할 수 있는 관리 능력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관리 능력 범위 내일 수가 있고 관리 능력 범위 외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리 능력 범위 내다 외다. 이게 바로 행정 주체 국가 등 쪽의 의무입니다. 안전 의무. 공무원 쪽의 의무는 주의 의무라고 했죠. 이건 국가 등 쪽의 의무예요. 국가 등 쪽의 의무는 안전 확보 자기 의무라고 했습니다. 저 기준을 세우고 있는 거야.
그러면 이 안쪽이냐 바깥쪽이냐라는 판단은 요 판단은 뭐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냐? 이거는 예측 가능성 그리고 회피 가능성 이거를 기준으로 한다 이겁니다. 과연 그와 같은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를 예측하고 회피할 수 있겠는가에 대한 문제예요. 먼저 여러분 우리 작용법에서 배우는 하자승계 쪽에서 나오는 건 예측 수인 가능성입니다. 그다음 국가배상 쪽에 나오는 얘기는 예측 회피 가능성입니다. 예측 수인 가능성과 예측 회피 가능성 문제 구별 먼저 하시고 여기는 예측 회피 가능성이야. 그럼 얘네 둘의 관계는 어때요? 예측을 할수 없으면 절대 그 손해 발생을 회피할 수 없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예측이 안 되면 이거 무조건 안 돼요. 근데 예측을 한 경우라고 할지라도 회피가 안 되는 경우가 존재할 수 있다. 회피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측과 회피 둘 중에 하나만 깨지면은 그러면 관리 능력 범위 바깥의 문제다라고 볼 수가 있다 이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만약에 관리 능력 범위 바깥이라고 하게 되면 그런 걸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했다. 이건 불가항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쪽이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불가항력이 아닌 거죠. 이건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그러면 불가항력이다 아니다라는 문제는 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일로 연결됩니다. 안전의무위반. 그러니까 불가항력이라고 하게 되면 국가 쪽의 안전의무에 위반이 존재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여기서는 국가 등의 안전의무에 위반이 존재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럼 정리하면 어때? 밖에 같은 경우에는 5조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가 없는 거죠. 교집합이니까. 그지? 교집합이니까 인정될 수가 없는 거야. 안쪽으로 가게 되면 국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가 있다. 이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요걸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불가항력에 대한 문제는 뭘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예측 가능성, 회피 가능성을 기준으로 하게 되는 것이다. 판례는 이 안전 의무를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방호 조치 의무 또는 관리 의무라고 표현을 하고 있다. 그게 그 말인 것이다. 그러면 여기에는 이 안전의무 위반도 함께 존재해야 되는 것인데 이게 존재하느냐 마느냐라는 것은 뭘 보면 끝나는 거야? 불가항력 상황인가 아닌가를 보면 끝나는 겁니다. 불가항력 상황인가 아닌가. 그래서 불가항력은 예측 가능성, 회피 가능성 문제다.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시면 위법 무과실 책임설 이런 건 모르셔도 돼요. 이건 모르십니다. 이거는 정화준 교수님이라고 서강대 행정법 교수님인데 정화준 교수님 혼자 주장하시는 거거든요. 이거는 5조의 문제가 행위 책임의 문제, 공무원의 행위 책임의 문제다라고 해서 2조와의 중첩 영역을 잡으려고 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뭐 도저히 이해되기 힘든 주장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기본적인 상식으로는 이해되기 힘들기 때문에 뭐 이런 건 필요가 없고요. 판례 보세요. 뭐라고 하고 있는가? 방호조치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뭐예요? 저 안전확보 자격임을 다 했다면 위반이 없다면 뭐라고 했어? 배상 책임 인정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그게 아니잖아. 설치 관리 하자가 인정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설치 관리 하자가. 그 얘기는 이 불가항력에 대한 문제를 어디다 포함시키고 있다는 거야? 면책 사유 논의에다가 집어넣고 있는 게 아니라 면책이라는 건 뭐예요? 배상 책임이 먼저 성립되고 그것이 그 다음에 면제가 되는 겁니다. 면책이라는 것은 성립되고 그리고 면제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판례는 이 불가항력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집어넣고 있어? 배상 책임의 성립 요건 안에다가 집어넣고 있다고요. 안에다가. 그러니까 이 부분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교수님 반, 그다음 제대로 설명해서 문제 출제한 교수님 반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면책 논의로 질문해도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어쨌든 배상 책임 인정 안 되니까. 이거는 면책의 논의가 아닙니다. 엄밀하게는 면책의 논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면책의 문제로 출제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2조에도 그런 거 있었죠? 직무 행위와 집행하면서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별개 기준이 달라요. 별개의 문제인데, 그런데 그것을 그냥 묶어서 집행하면서의 외형서를 직무 행위 요건 연결시켜 출제하신 분들 계십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어저께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 책 쓰다가 이런 기출도 또 처음에 못 봤던, 아니 신호등 나오고 있는데, 거기다가 도로관리상의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도로교통법 문제지 도로법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잘못 출제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대세 영향이 없기 때문에
맞추고 틀리고에 대세 영향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이의제기를 해서 CCBB에서 이길 가능성은 없습니다. 단지 그 정도의 말실수 때문에 내가 못 맞췄다 이런 건 성립이 안 되거든. 그렇죠? 결정적인 문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하나씩 하나씩 정리를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됐습니다. 이거는 설치 관리 하자의 요건으로 몰빵시키고 있다. 안전 의무 위반, 방어 조치 의무 위반, 불가항력의 문제를 포함시키고 있다. 요래 정리하시면 모든 다 풀립니다. 요래 정리하시면 다 풀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손해하고 인과관계에 대한 2조하고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면책 사유 들어가시게 되면, 예, 이쪽을 면책인 문제로 처리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불가항력의 문제가 요로 지금 제가 제시를 해놓고 있는 거야. 근데 앞에 보시면 설치 관리의 하자를 제가 시작할 때 뭐라고 했냐면 배상 책임이 면제될 수 있는지 문제된다라고 해서 그냥 경계를 넘나들도록 설명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배상 책임의 요건으로 처리를 하든 아니면 면책 사유 문제로 처리를 하든 예, 신경 쓰지 마시고 배상 책임이 인정 안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안 되는 건 마찬가지. 그러면 이제 불가항력에 대한 얘기 지금 했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밑에 보면 뭐가 돼 있어요? 예견 가능성, 회피 가능성이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설사, 그것이 통상 가처에 대해 안전성 결의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설치 관리 하자가 인정될 수는 없고, 그래서 배상 책임이 인정될 수는 없다. 이게 결론이고요. 고유한 면책 논의는, 5조의 고유한 면책 논의는 27페이지 위에 있는 예산 부족 재정 적자, 이런 겁니다. 재정 사정. 돈이 없었다. 돈이 없었다. 다음 달에 사실은 제방 높이를 높이려고 했었다. 그런데 비가 왜 갑자기 내리는가?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다 이거야. 피고 쪽에서. 과연 그런 항변을 인정할 수 있겠는가? 할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현재로서는 돈이 없어서 일을 못했다라는 말을 하는 지자체는 없습니다. 지금은. 예. 그래서 이건 사실 큰 의미는 없는데 문제는 많이도 출제가 되니까 알아두셔야 돼요. 이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 안 된다의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판례는 이렇게 표현해요.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절대적 기준이 아니다. 참작 사유다. 그건 뭐야? 배상 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금액을 결정하는 데 있어 참작 사유는 될지언정, 책임이 인정된다, 안 된다를 결정지는 절대 기준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2조하고 5조의 문제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조와 5조에 대한 문제는, 이건 뭐 사실은 국가배상의 문제라기보다, 예, 그냥 법의 일반이죠. 무슨 얘기냐면, 법조의 경합이 발생할 때가 있고, 청구권의 경합이 발생할 때가 있고, 아무런 경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그거를 비교해 달라고 하는 건데, 이것도 문제가 간혹 또 출제가 되니까, 또 확인해 두셔야 됩니다. 예, 첫 번째, 예, 법조 간의 경합이 발생했다. 법조문 간의 경합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법조문끼리 싸움 붙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법조문끼리 싸움 붙는 건 아니고 청구권끼리 경합이 발생할 때가 있다 이거야. 청구권의 경합이 발생할 때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예, 강도를 점차 낮추고 있는 겁니다. 아무런 경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이제 법조의 문제인데 어떻게 가는 것이냐면 법령 간의 충돌이나 중첩이나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냐? 예, 걔네들끼리의 입법 목적은 어떠냐?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적용 영역은 어떠냐? 이걸 보는 거예요. 만약에 입법 목적과 적용 영역이 모두 다 똑같아 버린다면, 모두 다 같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법조 간의 경합이 발생을 한 겁니다. 두 법조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복수의 법조 중에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청구권 경합이 발생을 했다라는 것은, 이거는 입법 목적은 같은데 적용 영역은 다르다 이겁니다. 이래 버리면 법조 간의 경합이 발생한 건 아닙니다. 이럴 때는 그 적용 영역이 다르잖아. 그러면 영역이 이런 게 있겠지. 예, 영역 1이 있고 그다음에 영역 2가 있고 이렇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 법조는 영역 1에 그다음에 B 법조는 영역 2에 적용되는 케이스다. 이렇게 되면 이 영역 1에서 발생하는 청구권이 있어요. 청구권이 이게 뭐예요? 청구권 1입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청구권 1이 존재하는 거고 여기서 발생하는 청구권 2가 발생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얘는 청구권은 한 개입니다. 청구권은 한 개입니다.
미테 같은 경우에는 입법 목적 자체가 다르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끝난다는 거야. 이럴 때는 복수법령 동시에 적용합니다. 이럴 땐 복수법령 동시에 적용한다는 거야.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러분들한테 출제되는 문제로는 이런 게 있을 수 있습니다. 예, 초등학교든 중학교든 고등학교든 학교로부터 그 경계로부터 해서 200m입니다. 200m까지를 우리가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이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학교 환경 위생 정화 구역, 학습과 보건 환경을 보전해 줘야 되는 부분이거든. 그러면 여기 이렇게 우리가 학교가 이렇게 있어요. 학교가 있다. 예, 학교 마당은 생각 안 하겠습니다. 학교가 있다. 그러면 이 담벼락으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200m로 쳐보세요. 200m 쳤을 때 이 안에서 당구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바깥쪽에서 당구장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당구장을 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관할관청에다가 신고하면 됩니다. 당구장업 신고라는 걸 하면 돼요. 그거는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있어요. 체육시설법이라고 하는데 체육시설법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법 하나 등장했죠? 예, 뭐가 있다고? 체육시설법이 하나가 있다. 그 다음에 이 학교 환경 위생정화구역 내에서는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보건 위생을 예, 보전해야 된다라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학교 보건법이라는 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법이 또 하나가 등장했죠? 학교 예, 학교 무슨 법? 보건법이라는 게 있다고. 학교 보건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두 개의 법이 등장을 했죠. 그럼 아마 이 법을 1법이라고 치고 이 법을 2법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이렇게 했을 때 이 바깥쪽에서 당구장을 하려고 하는 갑이 있다. 그럼 갑은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당구 작업 신고만 하면 되는 겁니다. 뭐만 적용된다? 예, 체육시설법 한 개만 적용된다. 여기는 1만 적용된다는 거예요. 1만. 문제가 되는 건 안쪽입니다. 안에서 당구장을 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이 안에서는 학생들한테 예, 학습 환경에 저해를 줄 수 있는 당구장 같은 거, PC방 같은 거 이런 거 안 되거든요. 안 되는 겁니다. 원칙적으로 금지가 돼. 근데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가 허용하면 가능한 겁니다. 허용하면 예, 특별히 문제 없네. 학생들이 이쪽으로 돌아다니지 않네. 이렇게 판단이 들면 가능한 거야. 그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예외적 허가라고 부릅니다. 예외적 허가, 예외적 승인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럼 여기서는 금지 해제 결정 1안은 예외적 허가가 필요한 거거든. 그럴 때 둘 중에 어느 법 적용시킬 거예요? 둘 중에 어느 법 적용시킬 겁니까? 같이 적용시키는 거예요. 1법과 2법과 같이 적용시키는 거라고요. 같이 적용시키는 겁니다. 두 법이 동시에 적용되는 거라고요. 동시에 적용되며 당구장업 신고를 하잖아? 그러면 당구장업 신고는 그냥 신고만 하면 끝나는 자기완결적 신고인데 저 안쪽에서 당구장업 신고를 하게 되면 뭐가 반영이 되는 거냐면 그 예외적 허가가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당구장업 신고에 대한 수리는 이게 자기완결적 신고이기 때문에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단순한 접수행위, 사실행위에 불과 처분이 아닙니다. 처분이 아니지만 안쪽에서 당구장을 하기 위해서 당구장업 신고를 하게 되면 그에 대한 수리가 예외적 허가가 되는 거예요. 예외적 허가가 되니까 그건 처분이 맞는 게 돼버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법이 동시에 적용되고 있잖아 지금. 법이 동시에 적용된 이유가 뭐야? 체육시설법과 학교보건법은 그 재정 목적 자체가 전혀 다르다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경우에는 복수법령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에요. 하나를 고르는 게 아니라 둘 다 동시 적용시킨다는 겁니다. 오케이. 이래버리면 얘는 어떻게 돼? 얘는 예, 동시 적용을 하게 된다. 동시 적용을 하게 된다 이거야. 그러면 얘는 동시 적용을 하게 되는데 얘네들은 어떠냐? 얘나 얘 같은 경우에는 예, 선택을 해야 됩니다. 복수 법령 중에서 뭐를 적용시킬지를 선택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선택을 해야 되는데 법조 경합이 발생한 상황으로 이런 상황으로 파악이 되면은 그때는 복수 법령 중에 뭘 선택하냐면 여기에는 적용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적용 우선순위가 있어서 하나가 뭐고 하나가 뭐야? 하나가 특별법이고 특별법조고 하나가 일반법이고 일반규정이고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런데 청구권 경합 같은 경우에는 우선순위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임의적으로 선택하는 겁니다. 임의적으로 그냥 하나 선택해서 적용시키면 되는 거예요. 둘 중에 아무거나 하나 선택적으로 그냥 임의적으로 그냥 적용시키면 되는 이런 상황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바로 뭐냐면 5조와 2조의 배상 책임이 동시에 성립된 상황입니다. 신호등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신호등이 고장이 났다 이거야. 그게 뭐 교차로든 간에 가변차로든 간에 보행 신호등 간에 모든 상관 없습니다. 예, 만약에 신호등이 고장이 났다. 근데 여기다가 어떤 변수를 하나 더 집어넣어야 된다고?
예, 교통관제센터에다가 112 신고가 여러 차례 들어갔다. 여러 차례 들어간데도 불구하고 하루가 지나도록 예, 수리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들어가면 0조물의 문제니까 5조 문제가 걸리고, 그 다음에 부작위의 문제입니다. 항상 뭐야? 항상 동시에 성립되는 상황은 예, 2조 쪽은 부작위입니다. 2조 쪽은 부작이에요. 항상 부작입니다. 영조물이 하나 무조건 베이스 깔려야 된다고 했고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2조의 문제는 부작위의 위법 문제로 들어가는 겁니다. 부작위의 위법 문제로 수리를 안 했다. 이거지. 예, 이래 들어가 봅시다. 그럼 입법 목적 같습니까? 다릅니까? 입법 목적. 2조든 5조든 간에 국가작용의 하자로 인해서 발생한 예, 국민의 손해를 보전한다라는 목적 자체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그죠? 같은 국가배상법이기도 하고, 예, 목적 자체 다르지 않아요. 그럼 이건 우선 잡은 겁니다. 이건 잡아낸 거예요. 잡아낸 거고, 그럼 밑에 건 아니네. 이건 아니네요. 그 다음 두 번째 적용 영역 들어갑니다. 했을 때, 2조는 우리나라는 어디에 기본을 깔고 있다고 했어요? 예, 대위 책임서를 기본 구조로 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실이 필요하다고 했죠. 그러니까 2조는 무슨 영역? 과실 책임주의 영역, 유책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5조에서 우리가 절충서를 취했다 손 치더라도 그 안전 의무 위반이라는 것은 무슨 과실이라고? 이거는 국가 등의 객관적 과실이라고. 이건 무과실 처리된다고 했죠. 무과실 처리됩니다. 그러니까 5조는 무슨 영역? 무책 영역입니다. 여기에는 무과실 책임주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럼 열로 갔네요. 열로 갔네. 적용 영역이 달라. 적용 영역이 뭐 2조 같은 경우 얘가 2조면 2조는 과실 책임주의 영역이야. 그 다음에 B가 5조라고 하게 되면 5조는 무과실 책임주의 영역으로 적용 영역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둘다 요건을 충족했다고 하더라도 2조 영역, 과실 영역에 있어서의 배상 청구권이 한 개가 있는 거야. 청구권 1. 그다음에 5조 영역에 무과실 책임주의 영역에 있어서의 청구권 2가 존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뭐 하라고 했지? 임의적으로 선택하라고. 예, 임의로 선택하라고. 내가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데 2조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해도 되고 5조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해도 됩니다. 임의적이야. 그럼 국민한테 뭐가 유리할까요? 뭐가 유리해? 항상 입증에 있어서 적극적 요건에 대한 입증에 있어서 가장 곤란한 부분이 어디예요? 과실입니다. 과실. 과실이기 때문에 둘다 사용할 수 있을 때는 일반적으로 5조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5조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돼요. 그러면 여기서 청구권 1이 있고 청구권 2가 나한테 손해가 발생해 1,000만 원이야. 1,000만 원이라고 해야 되면 여기서 2조를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금 1,000, 5조를 가지고 1,000, 그럼 2,000 받는 겁니까? 손해는 1,000인데 나는 손해배상 청구 두개 날리면 예, 그럼 나 2,000 받을 수 있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쪽을 2조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해서 예, 내가 이기면 돈을 받으면 이쪽은 청구권 자동 소멸이고요. 이거 가지고 돈을 받으면 이쪽은 또 소멸이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이쪽에 손해배상 청구에서 내가 기각이 됐다고 해서 과실 입증 실패했어. 그렇다고 해서 이쪽도 무조건 기각되는 건또 아닌 겁니다. 그렇게 기판력이 미치는 건 아니에요. 왜? 서로 소송물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에 기판력이 미치는 것도 아니지만 중복으로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알겠죠? 그게 청구권 경합이에요. 그럼 여기서 끝나냐? 이거 올리는 놀이를 한단 말이에요. 이걸 올려요. 또 이렇게 문제가 출제가 된단 말이죠? 올린다. 어떻게 올리면 돼요? 이 과실 책임주의 영역에서 서로 일치를 보게 할 수도 있겠고, 무과실 책임주의 영역에서 서로 일치를 보게 해버리면, 적용 영역에 일치를 봐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럼 뭐, 먼저 어디서 일치를 봐버릴까? 과실 영역에서 한번 일치를 봐볼까요? 어디다가 손질을 가하면 됩니까? 현재 무과실인 5조에다 손질을 가하면 되죠? 5조 어느 부분 걸면 돼요? 설치 관리 하자죠. 설치 관리 하자를 아까 학설 중에 뭐 있습니까? 주관설 있죠. 주관설. 공무원의 주의 의무 위반이라는 주관설 있잖아. 주관설을 적용을 시켜버리게 되면 5조가 어디로 전환돼 버려요? 예, 과실 책임주 영역으로 전환돼 버립니다. 그러면 법적 경합이 발생. 다시 반대로, 예, 무과실 책임주 영역에서 서로 일치를 봐버리게 하려면 어떻게 하시면 됩니까? 2조에다 손질을 가하면 되죠. 2조에서 어디다 손질을 가하면 돼요? 과실 요건에다가 손을 대면 되죠. 과실 요건을 아예 무과실로 바꾸는 게 하나 있었죠. 과실의 객관화 이론 중에서 위법성과 과실의 융합이론, 일원화이론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걸 적용을 시켜버리게 되면 무과실 책임주의 영역에 서로 일치를 봐버리니까 어디로 간다? 예, 법적 영합으로 간다. 일로 가버리면 예, 뭐라고? 적용 우선순위가 있다고. 특별규정과 일반규정 비교하시는 거야. 그러면 2조하고 5조하고 겹쳤어. 그러면 어느 게 특별규정이고 어느 게 일반규정이 되는 거예요?
5조가 특별 규정이 되는 거죠. 5조가 특별 규정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이럴 때도 역시 5조를 적용시켜야 된다. 근데 이건 5조밖에 못 적용시키는 거야. 밑에라고 하게 되면 5조가 나한테 유리하니까 내가 임의적으로 5조를 선택하는 건 거고. 예, 그 얘기가 2조와 5조의 관계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론의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6조로 들어가시는 거죠. 6조. 예, 우리 국가배상법 제6조 1항에서 6조는 배상 책임자 선정 문제라고 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할 것인가? 피고 찾기. 피고 찾기인데, 배상 책임자 선정에서 1항은 뭐였습니까? 외부적 배상 책임자. 2항은 뭐였습니까? 내부적 배상 책임자.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외부 배상 책임자, 내부 배상 책임자 문제가 1항, 2항에 이렇게 되는데, 먼저 기본적으로 1항. 1항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사무 귀속 조치하고, 그 다음 비용 부담자가 서로 불일치하는 경우에는, 뭐에 대해서도, 예, 비용 부담자를 상대로도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다. 그 얘기는 사무 귀속 조치는 당연히 가능하다. 라는 전제가 깔렸고요. 그 다음에, 첫 시간에 말씀드릴 대로, 2조와 5조에 있는 배상 책임자는 누가 되는 거라고요? 사무 귀속 조치입니다. 거기 있는 건. 예, 사무 귀속 주체를 말하는 겁니다. 정상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사무 귀속 주체가 됩니다. 그러면 원래 삼위일체라고 했죠. 누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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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 귀속 주체, 형식적 비용 부담자, 실질적 비용 부담자가 서로 원래는 삼위일체 상태에 존재하고 있었다. 근데 뭔 일이 발생한다. 뭔 일이 발생하니까 서로 분리되는 상황이 발생하더라. 뭔 일인데? 사무위임입니다. 권한 위임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면 그걸 네 개로 나누시라고 했죠. 우선 뭐하고 뭐하고 나누고요. 일반 사무하고 도로관리 등 사무하고 도로관리 사무하고 나눕니다. 도로는 언제나 하천이랑 같이 돌아다니시면 돼요. 도로법 적용돼서 이런 상황 발생하면 하천법 적용을 시켜도 똑같은 상황 발생합니다. 같은 규정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냥 도로관리라고만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반 사무가 있고 도로 사무가 있고 두 개로 나누세요. 그 다음에 이번엔 위임입니다. 권한 위임의 방식에는 기관 위임 방식과 단체 위임 방식과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정기관한테 권한을 위임해서 넘겨주면 기관 위임이고 행정주체한테 권한을 위임해서 넘겨주면 단체 위임이 되는 겁니다. 왜? 행정주체는 둘 다 국가든 지자체든 단체입니다. 그렇죠? 공법상 법인으로서의 단체이기 때문에 단체한테 위임을 하는 경우가 있고 기관한테 위임을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오케이. 사무 두 개 나누시고요. 위임 두 개 나누십니다. 일반 사무 두 개. 사무 두 개. 일반 사무, 도로 사무. 그 다음에 위임 두 개. 기관 위임, 단체 위임.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2 곱하기 2는 4. 경우의 수가 4개 나오지. 4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뭐는 존재할 수가 없냐면, 예. 도로 사무인데 단체 위임이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 거냐면, 도로법이나 하천법에 보면은 별도의 권한 위임이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법정 위임을 해버리고 있어요. 법정 위임. 법이 권한을 위임시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기관이 위임을 하면서 자신의 임의적 선택에 따라서 기관 위임으로 할까? 단체 위임으로 할까?를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법 자체가 권한을 위임시켜버리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기 정해진 대로만 가는데 거기에 기관 위임이 정해져 있어요. 기관 위임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런 식인 겁니다. 여러분 이제 국도 있죠? 국도. 예, 고속국도는 언제나 특수상황이니까 신경 쓸 필요가 없고, 예, 도로법에서도 고속국도에 대한 문제는, 예, 고속국도법으로 패스시킵니다. 고속국도법으로 넘기고, 그리고 고속국도법에 가면은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한다라고 해서 거긴 특수하게 별도 규정을 두고 있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반 국도부터 시작하세요. 일반 국도부터 출발하면 등급이 있단 말이야. 등급이 일반 국도가 꼭대기야. 그럼 그 다음이 누가 있을까요? 지방도라는 게 있어요. 지방도. 지방도. 뭐 광역지자체로 도 있죠. 도. 예, 지방도. 도지사가 만드는 도로. 그 다음에 예, 뭐도 있어요? 특별시도도 있죠. 예, 서울특별시장이 만드는 도로. 예. 그 다음 광역시도라는 것도 있겠죠. 그러면 그 다음 뭐가 있어? 일반시도. 그거는 그냥 시도라고 불러. 시도. 시도. 그 다음에 자치구가 만드는 도로도 있겠죠. 구도. 자치군이 만드는 도로도 있겠죠. 군도. 이런 식으로 내려간단 말입니다. 근데 거기서 밑에 있는 구 밑에 건 신경 쓰지 마세요. 구 밑에 건 위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시까지야. 기초지하체는 일반시만 포함을 시킵니다. 그럼 여러분 일반 국도 있잖아. 국토교통부 장관이 만든 도로야. 예, 얘가 노선 인정하고 도로 지정을 합니다. 얘가 만든 도로인데 얘가 만든 도로는 다 어디를 경유해 갑니까? 무조건 지자체 관할 영역을 지나갈 수밖에 없잖아.
그렇죠. 지자체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우리나라 국토는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무조건 지나갈 수밖에 없어. 그럼 그 일반 국토는 누가 관리하느냐 이겁니다. 누가 관리하느냐? 누가 관리해요? 그 지자체가 관리하는 겁니다. 그 지자체가. 그렇단 말이야. 일반 국도가 서울시를 통과하고 있잖아? 그러면 서울시장이 도로를 관리하는 행정청이 되는 겁니다. 도로관리청이 되는 거라고. 도로관리청이. 이게 도로법에서 아예 법으로 법정 위임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법이 위임을 정해놓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예, 근데 그게 기관 이름으로만 되어 있습니다. 도로사무하고, 그다음 일반사무하고를 겹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나볼게요. 원래 행정청. 원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행정청을 그냥 국교부 장관으로 통일시키겠습니다. 국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예, 국교부 장관, 국교부 장관, 예, 국교부 장관, 국교부 장관. 예, 이렇게 놨단 말이야. 밑에다가 누굴 갖다 놓으시냐면은 서울시장 갖다 놓으세요. 서울시장, 예, 서울시장, 서울시장, 서울시장. 이렇게 갖다가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를 지우시고, 뭘로 바꾸냐면 단체 위임 처리할 거야. 단체는 서울시지. 그래. 서울시로 갖다 놓으세요. 서울시 그러면 당연히 물론 그 일은 서울시장이 하겠지. 하겠지. 그 위임을 시켜봐. 이렇게 위임을 시키고, 이렇게 위임을 시키고, 이렇게 위임을 시켜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얘네 둘은 무슨 사무가 되는 거야? 이거는 일반 사무가 되는 거야. 일반 사무는 도로관리 사무가 아닌 모든 사무. 얘기하고, 이거는 이제, 예, 도로관리사무, 도로사무. 이렇게 갖다 놓으십니다. 그 다음에, 위임의 방식을 한번 나눠보시게 되면, 위임의 방식 보세요. 얘는 뭐죠? 얘는 행정기관. 기관이죠? 얘는 뭐요? 행정주체. 단체죠? 단체. 예, 얘는 단체죠? 단체. 얘는 기관이죠? 기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무슨 위임이 되는 거야? 여기에는, 예, 기관 위임이 되는 거죠. 권한 위임의 방식이 기관 위임이 되고, 얘는 단체한테 위임했으니까 단체 위임이 되고, 얘는 기관한테 위임했으니까 기관 위임의 방식이 됩니다. 이렇게 왔어. 그 다음에 원래 권한 누가 갖고 있었어? 당의 사무에 대한 사무 수행을 할수 있는 권한은 원래 얘가 갖고 있었어. 권한을 갖고 있었다. 권한은 뭘 말한다고 했어요? 직무 범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 그거는 이 친구의 직무 범위. 권한이 여기에 있었어. 권한이 여기에 이렇게 있었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얘네가 이 사무를 수행하게 되면 뒤쪽에 누가 있습니까? 이 국교부 장관 뒤쪽에는 국가. 대한민국이 있죠? 국가. 이렇게 있겠죠? 국가. 이렇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얘는 얘 자체가 서울시고, 왼쪽, 오른쪽은 서울시장이니까, 예, 이 친구 밑에 누가 있겠어요? 예, 서울시. 서울시. 이렇게 있겠죠? 서울시. 왜 국가하고 서울시를 잡는 거냐면, 국가하고 서울시를 잡는 이유는, 예, 손해배상 청구의 피고. 피고 누가 돼야 되는 거야? 권리소송이니까 권리주체가 돼야 되고, 권리주체는 사람이어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 기관들은 피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지금 항고소송이 아니란 말이야. 예, 그래서 지금 사람들을 놓은 겁니다. 행정 주체를 우선 배치를 시킨 거예요. 그래. 그러면 얘가 여기서 이 사무를 수행해서 발생하는 유익과 그에 따른 책임은 누가 지게 되는 겁니까? 뒤에 얘가 손발이 되는 거니까 그 몸통은 얘죠. 몸통은 얘야. 얘가 권리 의무. 그렇죠? 예, 그에 따른 권리 의무는 이 사무를 수행해서 발생하는 예, 권리 의무는 국가한테 귀속되는 거야. 국가한테 귀속이 되는 거라고요. 오케이? 그러면 지금까지 생각하시게 되면 이 위에 있는 국가들이 바로 뭐가 돼요? 사무 귀속 주체입니다. 사무 귀속 주체는 권리 의무 귀속 주체라고 했잖아. 쟤네들이 사무 귀속 주체가 되는 겁니다. 이제 위임시킵니다. 위임을 시키면은 이 친구가 권한을 상실하게 돼요. 권한을 상실하게 되고, 권한이 누구한테 넘어간다? 서울시장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권한을 위임을 해버렸잖아. 권한을 위임했으니까 얘한테 권한이 넘어갑니다. 권한이 넘어간다. 근데 이 권한이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 권리 의무도 같이 넘어갑니까? 지금 수임 주체가 누군지 이걸 기준을 잡으셔야 돼. 예, 뒤에 있는 친구 보지 말고
주체가 얘네들이라고, 얘네들이 되는 거라고. 얘 사람이 아니야. 사람 아니지. 사람 아니니까 얘는 권리 의무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 의무의 귀속점이 얘한테 못 넘어간다고.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이 권한을 받는, 사물을 받는 쪽이 사람이 아닌 거야. 사람이 아닌 거니까 권리 의무 귀속점은 여기 그대로 있는 거예요. 넘어가지 못해. 여기 같은 경우 어떻게 되냐면 권한을 넘기잖아. 권한을 위임을 하면 단체 위임입니다. 권한이 상실되고 그게 서울시한테로 권한이 내려가. 권한이 내려간단 말이야. 그러면 권리 의무 귀속점도 같이 이전돼? 같이 이전되지. 얘는 사람이잖아. 그지? 사람이잖아. 그래요. 그럼 여기는 이것도 X가 되고 일로 권리 의무 귀속점이 같이 이전이 돼버린다고. 오케이? 그럼 얘 같은 경우 권한 상실하겠지. 권한 상실해. 권한 상실하고 권한은 일로 내려오겠지. 그러면 얘 사람이 아니야. 사람 아니지. 권리 의무 귀속점 내려가, 못 내려가? 못 내려가지. 그대로 이렇게 있는 거야. 그러면 권리 의무 귀속 주체가, 권리 의무 귀속 주체가 사무 귀속 주체라고 했잖아. 우리가 궁금한 건 뭐야? 누가 사무 귀속 주체고 누가 비용 부담자인지잖아. 그렇죠? 그러면 사무 귀속 주체는 권리 의무가 있는 이쪽이야. 그러면 이 국가 있죠? 국가. 이 국가 얘가 바로 얘가 사무 귀속 주체입니다. 얘가 사무 귀속 주체야. 얘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 내려갔죠? 얘가 권리 의무 귀속점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얘가 사무 귀속 주체야. 도로관리 사무 같은 경우에는 얘 국가가 바로 얘가 사무 귀속 주체야. 오케이.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비용 부담자 한번 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용 부담자. 지방자치법 141조 본문에 보시게 되면은 형식적 비용 부담자 규정이 있고 그다음 141조 단서에 보게 되면 실질적 비용 부담자 규정이 있습니다. 형식적 비용 부담자는 뭐라고 했죠? 우선 그 비용을 대외적으로 지출하는 친구야. 그러면 누가 사무를 수행합니까? 얘가 사무를 수행하죠. 얘가 사무를 수행하지. 그럼 얘가 사무를 수행하니까 우선 돈은 누구 주머니에서 나가요? 서울시 주머니에서 나가는 거야. 이 사무를 수행하는 우선은 얘가 돈 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뭐가 된다? 얘가 형식적 비용 부담자가 돼. 서울시입니다. 서울시장이 아니고 형식적 비용 부담자가 돼.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가 서울시, 얘가 바로 얘가 형식적 비용 부담자가 돼. 형식적 비용 부담자가 돼. 사무 귀속 주체. 응? 형식적 비용, 사무 귀속 주체. 이렇게 돼. 얘가 사무 귀속 주체. 그다음에 누가 일을 하는 거예요? 얘가 일을 하는 거잖아, 지금. 이 도로관리 사무 얘가 수행하죠? 얘가 바로 서울시. 서울시. 얘가 형식적 비용 부담자가 돼. 그다음 지방자치법 141조 단서에 보게 되면 위임을 하면 위임한 쪽에서 나중에 돈을 대야 된다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좌기를 시켰으니까 그 돈은 내가 대야 되는 거잖아,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실질적 비용 부담자는 위임한 쪽이야. 위임한 쪽. 그러니까 국가 얘가 실질적 비용 부담자가 돼. 여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국가 얘가 바로 예, 실질적 비용 부담자가 돼. 여기 같은 경우에는요. 얘가 실질적 비용 부담이 안 돼. 도로법이랑 하천법에 보게 되면 얘가 도로관리청이 됐잖아. 그쵸? 이제 얘가 행정청이잖아. 얘가 사무 수행하잖아. 그치? 얘가 속한 단체가 바로 실질적 비용 부담자다. 라는 법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따로 분류하는 거예요. 도로관리사무가 쟤네랑 달라지는 이유가 얘는 도로법, 하천법 이렇게 개별법에 특별한 규정들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이걸 따로 분류하는 거야. 그러면 얘가 누가 되는 거야? 아, 얘 서울시. 서울시 얘가 실질적 비용 부담자가 되는 거야. 알겠습니까? 그러면 예, 여기서 사무 귀속 주체하고 여기는 실적 비용 부담자가 일치가 되죠. 일치가 되지. 우리가 궁금한 건 불일치 상황이잖아. 불일치 상황. 이거랑 이겁니다. 사무 귀속 주체하고 형식적 비용 부담자가 불일치하고 있어. 얘는 어떻게 돼요? 여기 얘가 사무 귀속 주체. 사무 귀속 주체하고 실질적 비용 부담자가 불일치하고 있는 상황이야. 얘는 어떻게 돼? 사무 귀속 주체하고 둘이 있으면 얘라고 보는 거예요. 둘이 있으면. 예. 그러면 둘이 있으면 이게 불일치하는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6조 1항은 그 손해배상 청구에 있어서 중간에 이런 식의 권한 위임들이 있을 때, 권한 위임들이 있을 때 과연 누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는지가 애매하기 때문에 피고 선정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거라고 했지. 그 입법 취지대로 간다면 피고가 두 명이 나와야 되거든. 두 명을 만들어 보세요.
두 명을 만들게 되면은 거기에는 비용 부담자를 여러분 1유형, 2유형, 3유형, 1유형에서는 누구로 보는 게 맞겠습니까? 1유형에서는 비용 부담자를 얘라고 봐야지 두 명이 나오는 거잖아. 얘라고 봐야지. 형식적 비용 부담자. 2유형 들어가자. 2유형에서 피고를 복수로 만들어 버려야 되는데 복수를 만들기 위해서는 누구라고 봐야 되는 거야? 이 사무기소체는 원래 2조, 5조에 따른 피고야. 그렇기 때문에 얘를 잡아줘야 되는 거잖아. 얘를. 그죠? 그러니까 실질적 비용 부담자라고 봐야지 6조 1항의 취지가 성립이 되는 거야. 실현이 가능해져. 그러면 얘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얘 같은 경우엔 얘죠. 그죠? 실질적 비용 부담자라고 봐야 되는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 결론이 끝난 거지. 사무가 있어. 사무가 있다. 나눴다. 나눠서 일반 사무가 있고 도로 관리 사무가 있다. 나눴다. 나눴다. 그래서 기관 위임이 있고 단체 위임이 있고 기관 위임이 있고 단체 위임이 있는데 이맨 밑에 이건 법정 위임이기 때문에 이게 없다. 얘가 뭐기 때문에 얘가 법정 위임이기 때문에 요것만 있다. 요것만 있는데 6조 1항의 피고 부담 선정, 피고 선정 부담 경감이라는 목적을 달성을 하려면 그 비용 부담자의 의미를 뭐라고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얘는 형식적 비용 부담자라고 해석을 해야지 말이 되는 거고, 얘는 실질적 비용 부담자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고, 얘는 실질적 비용 부담자로 해석을 해야지 6조 1항이 성립되는 거라고요. 그러면 그 비용 부담자, 학설이 뭐라고 돼 있어요? 형식적 비용 부담자설, 실질적 비용 부담자설, 병합설, 이렇게 돼 있는데, 무조건 형식적 비용 부담자라고만 보면은 얘네 둘은 목적이 달성이 안 돼. 실질적 비용 부담자라고만 보게 되면 얘는 목적이 달성이 안 돼. 그죠? 뭐로 보는 게 맞는 거야? 병합설이 맞는 거예요. 오케이. 병합설이 맞는 겁니다. 우리 판례도 병합설의 입장을 취하겠습니다. 예.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럼 내부적 책임자는 누구냐, 이거야? 내부 책임자. 최종적 배상 책임자를 말하는 거죠? 내부 책임자는 누굴까? 뭐, 거기 보면, 사무 기속주체설, 비용 부담자설, 기여도설, 막 이런 학설이 있어요. 그냥 비용 부담자 이렇게 부르면 어떤 비용 부담자를 말하는 겁니까? 실질적 비용 부담자. 말하는 거야. 예, 뭐가 맞겠습니까? 당연히 사무 기속주체설이 맞죠. 아니, 권한을 넘겨. 권한을 넘겼단 말이야? 근데,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 얘도 돈을 줘야 되는 거잖아. 그죠? 사무기소체는 얘야. 얘인데,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 당연히 지책임이가 주는 거고, 얘한테 해도 얘가 돈을 줘야 되거든? 근데 만약에 비용 부담자가 최종적 배상 책임자다, 이렇게 봐버리게 되면, 그 누가 자기를 자기가 하겠습니까? 다른 데다 다 맡겨버리면, 그 모든 책임을 피할 수 있고, 그에 따른 권리 의무, 그에 따른 유익, 유익은 지가 다 먹고, 책임은 하나도 안 지고, 이게 가능해지는데, 누가 자기를 자기가 하겠습니까? 그쵸? 다 후배들한테 맡기겠지. 그쵸? 난 책임은 안 지고 유익은 다 먹고. 왜? 이런 게 어딨어요? 완전 장땡이잖아. 그치? 그런 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무 기속 주체가 책임을 지는 게 맞습니다. 최종적으로. 그러니까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라면 원래 지가 지책임진 거니까 끝나는 거야.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라면 얘는 자기 책임을 진게 아니에요. 남의 책임을 진 거니까 얘는 얘한테 구상권 행사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은 자기 책임이 아니야. 왜? 유익을 얘가 얻잖아, 유익을.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면 얘는 자기가 자기 책임진 거야. 얘한테 하면 남의 책임진 거니까 얘가 얘한테 구상을 할수 있어요.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되면 뭐야? 이건 남의 책임진 거야.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하면 자기가 자기 책임진 거야. 그럼 얘가 얘한테 구상을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마지막, 마지막. 지금 이제 위에서 국가에서 지하철을 내렸지? 거꾸로 올려볼게. 거꾸로 어떻게 올리냐면, 여러분, 신호등 누가 만든다고 했어요? 도로교통법 제3조에 보게 되면, 신호등의 설치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한다라고 돼 있다고. 근데 그거를 누가 실제로 관리하고 있다고? 국가가 관리하고 있다고, 국가가. 거꾸로 돌리세요. 돌리세요. 어떻게 돌려? 그 기관의임입니다. 일반 사무입니다. 신호등이기 때문에, 도로관리 사무가 아니라 일반 사무입니다. 일반 사무입니다. 그래서 거꾸로 돌리십니다. 서울시가, 서울시장, 이렇게. 서울시장. 얘가 신호등을 원래, 설치 관리해야 되는 사무 수행에 대한 권한을 얘가 갖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나서 서울지방경찰청장, 예, 경찰기관 쪽으로 넘기겠습니다. 서울지방경찰청장, 이렇게 위임을 한 거야. 이렇게 위임을 했다 이거야. 오케이? 예, 그러면 이걸 그대로 돌려봐. 얘는 누가 되는 거야? 뒤에 있는 서울시, 여기 밑에 있는 국가, 이렇게 있지. 경찰공무원, 국가공무원이지. 국가공무원이니까 서울시, 국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얘가 사무 귀속 주체고 실질적 비용 부담자고, 얘가 형식적 비용 부담자죠. 오케이. 예, 거꾸로 돌릴 수 있어, 거꾸로. 여기다가 유명한 사건 하나 말씀을 드릴게. 안산시장이 서울시를 설치했던 사건이야. 안산시장이. 근데 안산시 신호등을 누가 관리했겠어? 경찰 공무원이 관리를 했겠지. 근데 그것 때문에 신호등이 고장 나갖고 손해를 본 국민이 누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했냐면 안산시한테 했어. 안산시가 돈을 줬겠지. 6조 1항에다가 돈을 줬어. 그러면 근데 안산시가 그러는 거야. 야, 경찰기관이 그거 관리했는데 손해배상을 내가 했다. 내가 있으니까 돈 내놔라. 라고 국가를 상대로.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안산시야. 안산시입니다. 바꿔볼까? 그러면 안산시장, 안산시장, 안산시장 이렇게 돼 있어. 그냥 안산시가 여기 있지. 안산시 기초지자체입니다. 얘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했어. 그랬더니 얘가 뭐라고 했냐면 국가 있지, 국가. 국가. 국가한테 구상금 청구송을 제기한 거야. 돼야 안 돼요? 최종적 배상 책임자가 누구라고요? 사무기숙주체라고요. 사무기숙주체는 누굽니까 지금? 안산시잖아. 그럼 얘는 자기가 자기 책임진 거잖아. 끝난 거잖아. 그쵸? 얘한테 구상금 청구송 제기하면 돼야 안 돼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럼 기각. 기각. 이렇게 되는 겁니다. 6조의 문제는 아주 빈출되는 부분입니다. 6조 부분. 네, 6조 어려워할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요걸로만 기억하세요. 국교부, 국교부, 국교부 한 다음에 거꾸로 돌리기, 밑에서 위로 올리기는 신호등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총 4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6조 문제는 전부 다 막을 수가 있습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론 정리가 맞춰졌고요. 그 다음에 잠깐 쉬었다가 한눈에 보이는 그 국가배상법 가지고 그 성결문제, 성결관계 얘기 말씀 간단히 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사례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5분 휴식하시고요. 예, 4시 40분 뒤에 시계로 4시 40분에 예, 해서 6시까지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하겠습니다.